국민을 받드는 정치, 행동하는 투사, 조원진 대표님 마지막 연설로 모시겠습니다. 대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애국당의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 마이크 별로네. 다 들립니다. 2018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9년 101차 태극기 집회에 우리는 분명히 몇 가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에 잘못된 탄핵에 대통령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들이다. 권력 찬탈 세력에 투쟁하고 몰아내는 것은 그것 또한 정의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애국당은 창당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주사파 정권, 좌파 독재 정권, 독재라는 표현을 우리는 처음 썼습니다. 독재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국민들한테 자유를 뺏어버리고 재갈을 물리고 신재민 사무관과 같이 폭로하는 일반 시민을 그냥 검찰에 고발하고 공포정치, 억압정치하는 것이 그것이 독재 아닙니까? 우리는 두 번째 정기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그냥 좌파 정권이 아닙니다.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투쟁을 해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것 또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2018년 우리가 진실과 정의에 투쟁을 했다면 2019년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그러한 2019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다시 정의해야 될 것은 김무성과 유성민과 홍준표 같은 저 쓰레기 같은 보수를 자칭하고 있는 인간들은 대한민국의 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탄핵되는 그 순간 대통령 등기에다가 갈고전 이 배신자 영적들을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자유한국당 내에 계속적으로 실력을 행사하고 그들이 지도자로 있던 경우에 자유한국당 또한 우리의 적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정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유롭게 얘기하고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얘기하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그러한 결기가 신념이 있는 그러한 정당이 보수 우파 정당을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김무성, 유성민, 홍준표, 김성태와 같은 배신자 역적들을 더달하지 않고는 한국당의 말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수천만의 보수파 국민들한테 아픔을 주고 이 정말로 순진하고 대한민국밖에 몰랐던 이 국민들하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우리 애국 국민들한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몇 사람만 물러나면은 반문연대뿐만 아니라 보수 대통합은 이루어지고 21대 총선은 보수 우파의 압승이 될 텐데 그 몇 사람 정치인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연방제하고 손잡고 내각제하겠다는 그 인간들 용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요구해야 됩니다. 김무성, 유성민, 김성태, 홍준표와 같은 배신자들은 정계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보수 전체가 합치고 모두가 합쳐서 21대 총선은 압승으로 좌파 정권, 좌파 정부를 무능 정권, 식물 정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수천만의 국민들한테 그들을 따라오라 합니까?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지도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지도력은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는 한미동맹 균열의 사항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 한미동맹 강화를
뒤집겪게 하는 그런 세력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연합사를 무력화시키고 그들 마음대로 연방제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이 세력들 또한 대한민국의 주적 중에 주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대한애국당은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방국가들과 손에 손잡고 김정은을 몰아내고 북핵 제거와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해서 김무성한테 죄송합니다. 김대중한테 속았고 노무현한테 속았던 핵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했던 한반도에 핵이 없는 나라, 도저히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거는 살아갈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19년 박성문 선배 말씀대로 저 조원진이도 박근혜 대통령 구출해서 이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대한민국이 승리했다고, 이제는 우리 보수파가 하나로 뭉쳐서 저 주사파 정권 몰아내자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하자고 다 함께 태극기를 들고 고함 지르는 그날이 2019년에 원래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과 우리의 나아갈 목적이, 우리의 2019년의 목표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작은 애국심 내려놓고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이 우리의 청년, 우리의 손자들,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다 함께 투쟁하자. 신재민 사무관과 김태호 조사관과 같은 지식 있는 양심의 목소리를 우리는 지켜줘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목소리에, 양심의 목소리에 제가를 세우고 있는 반자유민주주의 이 세력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몰아내자! 연방제 세력과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세력들이 야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을 몰아내지 않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연방제, 내각제, 반문연대 배신자 세력들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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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2019년 1월 1일 동해의 태양은 동해의 밝은 해는 더 찬란하게 떴습니다. 그것은 어둠이 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둠의 세력, 달의 몰락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찬란한 붉은 태양이, 붉은 해가 몰락하는 달을 집어삼키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승리하는 그날, 달이 몰락하는 그날, 우리 태극기의 모든 국민들은 함께 투쟁하자. 100차 동안, 오늘 101차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나와주신 애국국민 여러분께, 대한애국당 당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우나 더우나 서명대에 나가서 전국에서 서명대를 하며 110만 명 이상의 무죄 석방 서명을 받아주신 서명대 동기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차 동안 행진을 할 때 태극기를 들고 봉사했던 태봉, 성조기를 들고 봉사했던 성봉, 깃발을 들고 봉사했던 깃발팀, 피켓을 들고 봉사했던 피켓팀,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어서면 지금의 대한애국당과 지금의 이 투쟁력 있는 우파 동지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2018년이
우리의 적들을 정하고 그 적들과 투쟁을 했던 18년이었다면 2019년은 그 투쟁의 끝을 보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태극기가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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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646일째 되는 박근혜 대통령 옥중 투쟁 날입니다. 이제 집회를 마치면은 서청대로 옮겨서 박근혜 대통령께 신년 인사를 하러 갑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서청대가 깜짝 놀라도록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태극기 목소리 하나하나가 서청대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 듣고 계십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지도자 억울하게 탄핵 대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러 다 함께 뛰어가자!